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골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20대까지 살았던 집이고요. 지금은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저희 강아지 진돗개, 이름은 돌배입니다. 옛날 시골집은 다 이렇죠. 뭐이 부속 건물이 있고, 방 3개짜리 부엌 하나 이렇게 있고. 옛날에는 저 집이 되게 커 보였었는데, 지금 보면 방 3개에서 여섯 식구가 참 옹기종기 잘 살았어요. 이렇게 화단도 있고요. 제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지금은 도와주질 못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시나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효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잠시 셀트리온 잊어주세요. 그쵸, 여러분? 저의 유년기를 보냈던 시골집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흙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잡초근성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으로 제가 아주 큰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항상 화이팅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